1,600원이에요. 말도 안 돼. 1,600만 원? 아, 진짜 진짜. 1,600만 원. 1,600만 원 아니고 1,600원. 한 10분 해주고 다 됐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4,50분씩 봐줘요. 심지어. 진짜. 손으로 안 하고 안마의자 같은 거 잠깐. 그렇잖아요. 그 동전 넣는 거. 동전 넣는 그 안마의자 있잖아요. 그거지. 사실 선생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액수거든요. 선생님 이거 실현 가능한 액수입니까? 문 닫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기 고수였지. 아니 문 닫았다고. 사람 닫은 사람이에요. 여쭤보는 거죠. 닫았어. 선생님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단돈 1,600원에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곳. 자, 고선영 씨가 직접 발로 뛰어 찾은 곳 함께 가보겠습니다. 진료 비용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가장 많은 진료비 지출이 있는 그 질환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실 병원비 지출 줄이는 거죠.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죠. 자, 서재권 선생님,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가장 돈 많이 드는 그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게 사실 돈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한국인의 수많은 질병 중에 국가적으로 가장 많은 의료비 재정을 지출한 수술 1위가 네. 바로 일반 척추 수술입니다. 아, 그렇죠. 네, 2위가 슬관절, 그러니까 무릎이죠. 무릎. 네, 슬관절 치환술이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인데 환자가 많기도 하지만 또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받는 경우에는 1인당 평균 급여 진료 비용만 네. 약 341만 원 정도. 와. 네. 와. 근데 또 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비급여가 거기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지출 금액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 네. 자, 조현정 선생님. 우리 피격인 김연아 선수도 선수 시절 때 통증이 좀 심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체 퍼포먼스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는 뭐 부상과 통증에는 계속 시달렸고요. 주로 많이 통증이 있던 게 이제 허리, 그다음에 골반 이런 통증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딱딱한 얼음판에서 점프하고 착지하고 이런 맞아.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 그 착지하는 충격들이 다 이제 뭐 허리, 골반, 무릎, 네. 발목, 뭐 전신에 다 통증은 계속 사실 가지고 살았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정말 국가대표 선수들을 관리해 주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네.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을 차지하는 게 허리 네. 그리고 무릎입니다. 요 두 개만 잘 지켜도 병원비 아끼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오늘 조현정 선생님의 비법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통증을 줄이고 병원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선영 씨가 정말 우와. 직접 발로 뛰면서 준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그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랑 똑같이 이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얼마 게예요? 맞춰보세요. 네. 그럼 최소한 뭐, 만 원 이상은 할 텐데. 13,000원? 맞아. 아니요, 땡. 그러면 뭐 도수치료 한번 받으면 10만 원인데 그걸 반값이라고 해도 반의 반값이라도 2만 원. 얼마냐면요. 네. 1,600원이에요. 말도 안 돼. 1,600만 원? 아, 진짜 진짜. 1,600만 원? 1,600만 원 아니고 1,600원. 한 네. 10분 해주고 다 됐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4,50분씩 봐줘요. 심지어. 진짜. 손으로 안 하고 안마의자 같은 거 잠깐. 그렇죠. 그 동전 넣는 거. 동전 넣는 그 안마의자 있잖아요. 그거지. 사실 선생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액수거든요. 선생님 이거 실현 가능한 액수입니까? 문 닫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기 고수였지. 아니 문 닫으라고 해준 사람 닫은 사람이에요. 여쭤보는 거죠. 닫았어. 선생님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단돈 1,600원에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곳. 자, 고선영 씨가 직접 발로 뛰어 찾은 곳 함께 가보겠습니다. 야, 뭐야? 고선영. 뭐야 이게 와. 갑자기 뭐야? 뭐야? 뮤비 살짝... 하나 찍었네요, 뮤비. 밖에 38도야 지금. 한 바퀴 돌더니 삐끗.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평생 허리가 아파요, 제가. 제가 요즘 하루 종일 힐 신고 서 있느라 또 허리 아프고 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또 그거 긴장한다고 허리 아프고 하루 종일 진짜 허리를 붙잡고 사는데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선영 씨 요즘에 허리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물리치료 좀 받게 해주려고 불렀어요. 진짜요? 오. 아, 치료비 지원이에요? 네. 오. 좋았겠네. 처음에 기대 많이 했죠. 봐도 돼요? 아, 봉투에. 아니 지금 이거 1,600원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보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리치료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거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엄지회장을 믿으니까
한번 제가 가볼게요. 갑니다. 보건소. 아~ 보건소. 보건소가 저렇게 좋아요? 여기가 2층 접수처라고 하거든요. 일단 접수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또 받아볼게요. 물리치료 받기 전에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기가 그쵸, 있을 시간 예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다.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물리치료 받으려고 왔어요. 아, 네. 네. 이제 접수되셨고요. 5번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왔는데요. 평소에 좀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경직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예. 엑스레이 찍을 정도나 MRI 정도로 심하진 않으십니까? 네. 그 정도 아니시면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 서비스가 있으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가세요. 협박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진료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1층 민원실 가셔서 수납하시고 물리치료 진료 받으시면 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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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리치료 그 수납하러 왔어요. 저 진짜로 얼마예요? 수납 가는데 수납 정말로 1,600원일지 얼마? 진짜? 1,600원. 진짜 딱 1,600원만 내면 되는 거 맞아요? 가입비 아니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아,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무료예요? 와, 완전 잘 돼 있다. 꿀팁이네. 와, 그럼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1,600원만 됐어요. 손이 조금 초라할 뻔했는데 1,600원 여기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저 올 때도 1,600원 내면 되는 거 맞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르다고요? 봐봐, 더 비싼가 보다. 금액이 확 뛰나요? 요즘 물리치료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거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나와요. 아니요, 다음에 오실 때는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500원? 500원이요? 약간 충격인데? 베이슨 씨, 봐봐요. 1,600원, 거기에 또 두 번째 올 때는 그때부터 500원. 맞잖아요, 제발. 의심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커피 한 잔 값으로 물리치료를 두 번이 뭐야. 한 10번 받겠네. 근데 처음은 1,600원이고 그다음부터 진짜 500원이에요? 네. 왜 그렇게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진일 때 이 진료비 1,100원에 이제 물리치료비 500원 해가지고 합쳐서 1,600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료비가. 진료를 받고 나서 이제 한 달을 와라, 뭐 2주 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진료는 안 받고 그냥 물리치료만 받아서 그 물리치료 비용이 500원인 거예요. 진료비가 안 나오니까.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와,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그 혈압 진료 신청해서 받다가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 여기도 아팠다가 여기도 아팠다가 다 아프죠.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니까. 맞죠. 받고 싶은데 어디 가면 이게 다 돈인데 이게 무료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 돈이에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지금. 자, 치료도 한번 받는 거 봐야죠.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이 났는데 네. 일단 보건소에서는 열, 전기, 광선, 운동, 초음파 치료, 기구를 이용한 치료가 있는데 우와, 전기 치료 저렇게 많이 해줘요? 초음파도 있어. 초음파. 기구 치료, 전기. 네. 엎드리세요. 아프신 부위가 나오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거. 하면 약간 자국 나요, 저거. 맞아요. 거. 아, 자국도 나요? 동그랗게 자국. 그걸 꾹꾹 눌러주거든요, 전기로. 아.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시원하고 뭔가 진짜 자극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난 저기서 코 고시는 분들도 봤어요. 진짜? 편안하거든. 맞아, 맞아. 물리치료 다 끝났습니다. 통증도 딱 완화되는 느낌도 들고 너무 개운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1,600원에 이 모든 물리치료 받으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추천해드릴게요.
이야, 저런 세상도 있네요. 저는 물리치료하면 무조건 병원만 생각했는데 보건소도 있었구나. 어르신들은 저도 이제 보건소 많이 가라고 그러는데요. 보건소 가면 뭐 혈압도 재주죠. 뭐 당뇨도 체크해주죠. 요즘에는요, 치매 관련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리치료까지 한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근데 모든 보건소가 다 이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거든요. 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또 오늘 이거 보시고 다 전화 걸고 민원 넣으시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가격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통증도 고선영 씨처럼 이렇게 뭐 예방 차원 혹시 아니면 네. 그냥 매일매일 관리 차원에서 가시는 거 말고 약간 심각한 디스크라든지 네네. 뭐 협착증 같은 문제로 실제로 많이 아픈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건소에서 통증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MRI를 찍을 정도는 아니신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정도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관리 정도만 필요하다면은 보건소 가서 그 잠깐이라도 받고 이게 꾸준하면은 그래도 뭐 굉장히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